당 대표부터 전당대회 출마 전 주자들의 이르기까지 오로지 코로나 희생양을 찾으려는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에 앞장서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입니다. 이래서야 누가 당대표가 된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기대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민노총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기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광화문 집회를 때리면서 뒤로는 그 덕분에 오른 지지율 상승을 즐기는 정권이라면 그것처럼 무능하고 염치 없는 정권도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여권의 표적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 목사와 교회의 행태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비상한 상황에서 전체 공동체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고 단호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정부가 총출동하여 공권력 운운하며 마치 그들에게 모든 잘못이 있는 양 뒤집어 씌우려는 모습에서 국정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보다는 도둑이 재발저리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집권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은 남탓하는 집단이 아니라 책임지는 집단입니다. 당 대표부터 전당대회 출마 전 주자들의 이르기까지 오로지 코로나 희생양을 찾으려는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에 앞장서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입니다. 전당대회 내내 무엇 하나 나라를 위한 건설적 대안 하나 제시하는 후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래서야 누가 당대표가 된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기대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재확산의 원인은 특정 교회의 책임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발언과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치적으로 삼아보겠다는 섣부른 완화 조치들이 더 큰 원인이었다는 점을 정부 여당도 양심이 있다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엄중한 공권력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대상이 왜 선택적입니까? 왜 여당은 특정 집단만을 좌표로 찍습니까? 이러니 대통령과 여당이 방역을 이용해서 코로나 정치를 한다는 의심을 사는 것 아닙니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잘못이라면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방식이라는 꼼수까지 써가며 2,000명이 모였다는 민노총 집회도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노총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기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민노총은 정권은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조차 피해가는 무적의 집단입니까? 왜 공권력이 누구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솜방망이고 누구에게는 가혹한 쇠몽둥이가 되어야 합니까? 공권력의 신뢰와 권위는 물리적인 힘의 크기가 아니라 집행의 공정함에서 나옵니다. 반정부 목소리 내는 집단은 색출해서 문제 집단으로 낙인 찍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친정부 세력에겐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그것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정치적인 징벌입니다.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사감에 의해 집행된다면 그 공권력은 사익 추구 수단, 반대 세력의 탄압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독재 정권의 공권력과 조금도 다를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모인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을 범한 모두를 동등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이 코로나로 정치한다는 의심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코로나 방역이 코로나 정치가 될 때 코로나는 훨씬 더 우리 곁에 오래 머무를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광화문 집회를 때리면서 뒤로는 그 덕분에 오른 지지율 상승을 즐기는 정권이라면 그것처럼 무능하고 염치 없는 정권도 없을 것입니다.